공동 4위 윤희나 선수 이제 14번 홀이죠. 14번 홀도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는 홀로 중간에 페널티 구역을 가로지르는 티샷입니다. 이제 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일수록 좀 오른쪽 깊은 곳을 공략을 하는데요. 네. 윤희나 선수 아주 좋은 티샷이었죠. 언덕을 넘긴 이후에 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캐리 거리가 필요한 파4홀이에요. 아, 티샷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요. 와, 고저차 생각해도 남은 거리가 77m. 여기서 58도 외지로. 하지만 결과가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또 다행히 뒤쪽으로 끌려 네.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100m 이상 남겨놓고 세컨샷을 하는 홀인데요. 네. 많이 나가긴 나가네요. 공이 뒤로 다시 흘러내릴까 봐 빨리. 윤희나의 버디 시도. 자,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추격하기 시작했네요. 와, 윤희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3타째 줄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선수들이 좀 신경 쓰이는 홀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늘 핀 위치가 오른쪽 앞핀이기 때문에요. 왼쪽 핀일 때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 굿샷. 굿샷. 또 한 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 확실히 인코스 와서 선수들이 기회를 더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아우, 캐디 분이 특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2홀 오를 때 가장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이 그린을 끝나고 16번 홀 티까지도 오르막이 연결되기 네. 때문에요. 이 고비만 좀 잘 넘겨주면 또 16번 홀부터는 다시 내리막이기 때문에요. 김민철 선수가 지금 캐디를 잡고 힘겹게 오르고 있는데 아이고 캐디도 힘들어요. 홀이죠. 자, 윤희나 선수가 17번 홀 좋은 기회 만들었습니다. 나이스 버디. 자, 윤희나 선수 또 하나 버디를 추가하면서 단독 5위. 또 16번 홀은 꼭 버디를 해야 하는 홀인데 그 홀 8호 마무리 진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윤희나 이제 마지막 홀. 이 마지막 홀도 페어웨이 경사 때문에 드라이버를 공략을 네. 하게 되면 굉장히 페어웨이가 좁습니다. 그래서 또 3번 우드로 티샷을 하겠습니다. 윤희나 선수의 클럽은 유틸리티로 보입니다. 네. 일단 페어웨이 중앙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전략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마지막 홀 기회를 또 만들고 끝낼 수 있을지. 윤희나의 두 번째 샷입니다. 티샷을 유틸리티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좀 먼저 세컨 샷을 했는데요. 오! 어허!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하, 오늘 후반에 참 좋았는데요. 윤희나는 페널티 구제를 받고 네 번째 샷을 하겠습니다. 맞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직후방 쪽으로 빠져서 네 번째 샷을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그래도 홀로 조금 다가왔습니다. 이 퍼트로 마무리해야 보기인데요. 와! 아, 이나 선수 마지막 홀 아쉽네요. 예. 티샷 공략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세컨 거리를 멀리 남겨뒀었죠. 네. 윤이나 선수가 더블 보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